네, 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현대 필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썬팅, 윈도우 틴팅이죠? 윈도우 틴팅, 그리고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그리고 블랙박스, 이렇게 세 가지 시공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일단 시공 전에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신차 검수가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캐리어로 이렇게 탁송이 되면은 신차 검수가 진행되는데요. 외관, 내부, 그다음에 시동, 그다음에 에어컨 공조기, 핸들, 브레이크, 엑셀 등뭐 단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크래치, 볼트를 풀렀던 자국, 일반인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이렇게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요.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검수가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본넷인데요. 본넷에는 크게 뭐 문제 없는데 이렇게 본넷 안쪽에 보실게요. 본넷 안쪽에, 아이고, 이렇게 칠이 까져 있죠. 이렇게 칠이 까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스틸이다 보니까 녹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조수석 G2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칠이 조금 까져 있습니다. 그 다음 발견한 곳이 여기 뒷범퍼하고 뒤 휀다 사이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칠이 조금 까져 있습니다. 칠이 조금 까져 있죠. 반대편은 또 멀쩡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정상이 이렇게 모습이고요. 아까 반대쪽은 찍힌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기아차, 현대차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현대 차량들이 유독 이렇게 문제점이 한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신차 검수를 조금 더 진행한 뒤에 차주분께 문제점을 보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를 거부하실 건지, 그 다음에 인수를 그냥 하실 건지, 그렇게 선택 여부를 여쭤보고, 그 다음에 시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꼼꼼히 검수를 진행하고요. 문제가 있는 점을 사진으로 직접 보내드렸고요. 차주분께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보신 다음에 인수 거부를 결정하셨습니다. 이 펠리세이드 차량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차주분께서 옵션 넣고 뭐하고 한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굳이 내가 타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차주분께서 그냥 거부를 하시면은 그냥 저희는 거부가 되는 겁니다. 일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뭐 차주분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지장이 없으니까 타세요, 이런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차주분께서 그 내린 이제 선택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업사원분이 이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탈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누가 이런 그 찍힌 부위를 수정해서 타고 싶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정을 한다고 해도 붓페인트로 아마 발려서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은 부분 도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분 도색은 더안 좋겠죠. 근데 이제 차주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브리즈 코리아는 신차 인수 거부가 되면은 새 차량으로 다시 봐줄 수 있는데 왜 수정을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사원분도 이제 뻥찐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신차 인수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새 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음 나오는 차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칠이 까져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굳이 수정해서 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량을 받으면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인수 거부라는 게 있습니다. 인수를 거부하게 될 경우 다음에는 수정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닌 새 차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차 검수 끝났고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차량이 또 나올 때
그때 다시 신차 검수가 진행되고 문제 없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시공하는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